있는 사유자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는 1982년 10월 18일 한국불교 태고종 종립 불교 포교사 전문대학으로 개교해서 지난 40년간 종단 교육자와 불교 지도자를 양성해 왔습니다. 2021년까지 총 1,75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군원 38회, 불교학과 34명, 본대학과 2명, 총 36명이 졸업의 연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전체 졸업생은 금년 기준 1,787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올해 졸업자를 제외한 학교 재학생은 불교학과 65명, 본대학과 13명이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본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로 비대면 강의 중심의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사이버 강의로 불교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주 1회 출석 강의로 범태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38회 동방불교대학 졸업식에 대한 학사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빈 소개 순서입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방불교대학 이사장 겸 본종 총무원장이신 호경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방 총무원장 법담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법무원장 제일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방원장 법안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원장 법경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원 행정부원장 성호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원 원부원장 일로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원 재경부원장 능예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후수부원장 금담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장 구산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법규위원장 혜주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동부교구 종무원장 현중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국 교인 전법사 회장 진화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단상에 계신 분은 다 소개를 마쳤고요. 아, 우리 학장님, 학장님도 하는데 제가, 예, 우리 본교 학장이신 상계 스님 소개하겠습니다. 총무원, 사회부장, 현당 스님 소개하겠습니다. 총무원, 문화부장, 원희 스님 소개하겠습니다. 총무원, 이종훈부장, 지마 스님 소개하겠습니다. 총무원 총무국장 정각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무국장 업무국장 경원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국장 정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비군의회 봉사단장 일광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무사 주지 법회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법사회 재무 진경 스님 소개하겠습니다. 법계증 제5-1707호 성명 박홍서 법명 성원 법계 등급 5구 영칭 성덕 위 스님은 본종 법계 전형 자격에서 동방불교대학 졸업 특전으로 그 자격을 인정받았으므로 본증을 수여함. 불기 1966년 2월 21일 한국불교 태고종 종종 지역 대도. 선생님 잠깐 상장 수여가 있습니다. 법계증은 졸업장과 이따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우수상입니다. 신정철 능인스님,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천법사님, 전수사님, 성장 최우수사님, 이 학생은 본교 2022학년도 2학기 과정에 두서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에 성장 수여한 2022년 2월 21일 한국교 태고종 국립공공교대학 이사장 호우영. 졸업증서 성명 전춘옥 권용 소호사 학과 교기학과 내용은 같습니다. 한국교 태고종 국립공공교대학장 성진.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질병의 어떤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 시행 시술을 한 번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졸업하게 된 것은 대단히 소홀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자연의 환경이나 날짜를 잡았다가도 취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하면서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코로나를 이겨서 자체적으로 생활을 나갈 수 있는 날들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행 실수가 매달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박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원하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종단의 종립교육기관이자 종도교육의 제1선에서 그 역할과 이상을 목표 봉조 제38회 정기졸업식이 동행되는 것을 감사하게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어려운 교육 여건을 무릅쓰고 전진하신 졸업생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동방불교대학은 개교이래 18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전법도생 사명으로 대성적 보살선과 불교 지도자 양성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졸업동문 스님들은 중앙 및 지방 교구에 영향이 있는 중진 스님들로 성장하여 종단 발전과 종도 화합 그리고 우리 태고종이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 크게 성장하는데 많은 활동과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단이 중흥 발전하고 한국 불교를 이끌어 나아가는 데 무엇보다 교육의 힘이 큰 바탕이 되고 원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교법과 선조사 신들의 인교 오심의 뜻을 계승하고 그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데 졸업생 여러분들의 역할을 당부드리며 그 원력으로 공교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전도양양한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드리며 동참하신 원력 대등 큰스님과 사회대중, 시회대중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불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96년 2월 21일 종립동방불교대학 학장 상진. 시사 오늘 개교일에 40년 성상의 역사를 이어오며 종단의 종립교육기관으로 종도교육의 최일선에서 그 이상을 높여온 동방불교대학 제38회
졸업식에 공연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건강물류대학은 그동안 불조해명의 계승과 정법도생의 사명으로 우리 사회 이상세계 구현과 불교 지도자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필가자와 재가자를 어우르는 불교 전문 교육 기관으로 종단의 대승적 정체성을 추구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과 정신은 오히려 음향과 미혹을 깨치지 못하고 갈수록 황폐화되어 나아를 추구하는 이기와 독선으로 우리 사회는 더욱 어두워지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공존의 지혜를 밝혀 자비의 도리를 실천하고 실현하고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새롭게 확립해 나가는 일은 어떤 일보다도 가장 신고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졸업식을 통하여 그동안 여러분께서 절차탕무한 학문과 인격 그리고 수행정진의 힘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맑고 밝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동방불교대학이 종단의 종립교육기관으로서 시대정신을 부응하고 수행과 학문 그리고 참다운 인격을 겸비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불교 지도자 교육 도량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졸업생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동참 대중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들어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불기 1566년 2월 21일 한국불교특허종 총무원장 동방불교대학장 대학 이사장 호명. 불러서 중앙총회의장 법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서도 강의를 지키지 않고 쭉 들어왔던 그런 열정에 존경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친문과 불강경 오가인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을 텐데 한 분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졸업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업을 마쳤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 수업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공부라고 그러는데 공부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 공부에 비추어서 저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만이 진정으로 하는 공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을 해서 흥거하는 마음으로 그 사이에 다시 한번 들었던 강의를 되시면서 그 강의 내용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우리가 성불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위대한 환경 속에서 지난 2년간을 보낸 여러분들에게 한편으로는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공동 홍보원장 히일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수업 내지는 학교에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글로 이렇게 보면서 아는 것도 좋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법구경에 있는 말씀을 소개시키고 그걸로 축하하는 걸로 가능하고 있습니다. 눈 오는 들판길에 모름지기 발자취를 흐리게 하지 말라. 오늘 남긴 발자취가 후인들에게 이정표가 된다 하는 서산 큰스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졸업을 대기로 해서 승려생활 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축하에 가능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래 동방대학교 4회 때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한 30한 5년이 흘렀습니다만서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하니까 제가 졸업할 때 엄청난 그 숫자들이 많았었는데 한 80명이 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감회가 깊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졸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학장님이나 또 호교원장님이나 등등 지금 우리 한국불교에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동방대학교 동문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대학교 동문들이 한 1800명 되는데 이 좀 뭉쳐져야지 되는데 뭉쳐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로 졸업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동방대학교 동문에 다들 가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태고종을 짊어지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배워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거는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부처님의 덕을 보고 살 것이냐 아니면 부처님이 내 덕을 보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부처님 덕을 보고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졸업을 해서 일선에 나가서 포교를 할 때는 내가 부처님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내 덕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돼. 그죠? 내가 포교를 잘하고 열심히 해서 불교가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부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이 날 도와주는 것 같으면 내가 그거 뭐 하나만 하지. 그래서 우리 동방인들은 앞으로 포교 일선에서 내가 부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같이 포교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실 축사 이야기에서 제가 여기 참석을 참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또 참석을 하게 돼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큰 스님들께서 여러분께 축사를 잘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은 동방인답게 앞으로 세계의 세계만방에 불교가 아주 그냥 왕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같이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